가치 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돌아온 친환경 테마 오늘 가성비 전략에서 다뤄보겠습니다. 6월의 주인공은 확실히 이쪽으로 쏠리는 걸까요?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가 급등이겠죠.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90%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글로벌 2위 생산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천연가스도 막힌 상태죠. 유럽은 천연가스 41%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되는 거죠. 그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속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입에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말에 환경의 날을 맞아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주들 한 달간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태양광은 어제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6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에너지도 56% 상승. 풍력주는 CS베어링 유닛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한창이 지금 상한가죠. 그리고 세린 BNG 그리고 S폴리텍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풍력도 괜찮았고 유닛은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어제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가 강세 인플레이션 헷지 개념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빼놓고 말씀드려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원전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회사의 리포트에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 있어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 원전은 건설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데요. 계획한 건설 스케줄보다 실제 추정 스케줄은 2배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SMR 소형 건설은 어떨까요? 기대는 높지만 SMR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함께 봐야 할지는 조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REVEC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Renewable Energy,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가 생산으로 조달한다는 캠페인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에 이어서 국내 기업들도 REVEC 가입이 급증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력, 태양광, 그린소수 등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가야 할 길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전망에 대해서 한병화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선영의 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뭐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거 워낙 뭐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뭐 오프닝 때 정윤성의 네. 그 끝 무렵에 우리 손현정 앵커의 브리핑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네. 이사님. 네. 자, 모처럼 나오셨는데 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좀 길어집니다. 네. 길어지고 아까 또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EU가 러시아산 원유 뭐 거의 90%를 갖다가 이제 안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네, 네. 천연 그럼 어디서 갖다 씁니까? 어디선가 또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당장 필요한 거는 LNG로 해서 카타르라든지 네. 우리나라의 물량도 사실 조금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량? 받아오는 물량 중에 일부를 그래요? 저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변 북해에서 또 지금 급하게 가스전을 또 좀 파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LNG 건설 LNG 그 저장 탱크를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LNG 저장 탱크가 독일이 네. 없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뭐 제거 필요 없이.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제 EU는 지금 죽기 살기로 에너지를 확보해가는 지금 네.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닌 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의 그동안의 투자나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유럽은 이미 활발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네. 있는데 사실은 이번 러시아 이슈 때문에 일단 유럽 전체 목표가 현재까지의 시장 대비보다 단기간에 2배 이상으로 풍력 재생,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리파워 EU라는 계획인데요. 태양광은 600기가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풍력은 480기가. 근데 풍력 아마 타겟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200기가 정도를 풍력 태양광으로 지어서 전력으로 다 쓰고 남은 부분은 수소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수소를 공급을 해서 러시아의 공백을 좀 메꾸겠다. 근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국가는 석탄을 좀 하고 일부 국가는 또 천연가스를 더 개발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분명 기회가 생기겠네요.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환경의 날을 맞아서 온실가스 감축과 그리고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 업종은 좀 어디 쪽으로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을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뭐 원전에 대해서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안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건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도 2030년은 돼야지 지금 신한울 3, 4, 5기가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뭐 윤대통령 2030년에 가서야 가서야 완공이 되고 중간에 이제 수명 연장을 좀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뭐 사실은 오래된 원전이라서 네. 뭐 몇 년도에 수명 연장이 될지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오셨잖아요. 네. 오셔서 그 둘이 이제 공동 협정문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40%죠. 2030년까지 그걸 둘이서 준수를 한다. 꼭 준수를 해서 탈탄소를 빨리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동맹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예. 그 안에 IPEF의 6대 그 축이 있는데 그 핵심 축이 탈탄소입니다. 클린 에너지 확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원전은 뭐 원전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대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 일변도했어요. 네, 그랬죠. 연간 뭐 설치량이 뭐 4천 메가와트 막 이 정도까지 네. 상승했었으니까요. 근데 풍력은 거의 시장이 없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풍력은 단지가 대단지들이잖아요. 예. 태양광은 조금 조그만 단지들이 많지만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풍력 쪽으로 조금 정책의 무게 중심이 좀 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뭐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합한가요? 입지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게 비슷한 이 위치잖아요. 위도죠. 네. 근데 뭐 일본도 네. 이미 한 10기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독일도 과거에 거의 10기가 가까이 육박에 태양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 아직은 작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 네. 그런 국가에서 풍력을 제대로 못한다? 약간 난센스죠. 그거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풍력 태양광을 적합하건 안 하건 간에 안 하면 우리한테 다 규제입니다. 안 하면 국제적인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든 강하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네, 아까 설명하신 RE100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IPEF라든지 계속 이런 글로벌 그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2년 전에 그린 뉴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풍력주들이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최근 1년간은 다시 조정세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풍력 쪽에서 지금 해상 풍력 우리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조금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볼 적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 그린산업 관련 전체 주들이 좀 조정이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수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뭐 약간 운송에 좀 라든지 이런 그 약간 그 부외적인 이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뭐 아리백이라든지 뭐 다양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들 네.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수요가 원래 봤던 것보다 대폭 확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유럽의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린산업도 풍력,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EU 국가 전체 합친 거하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두 배 이상의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미국과 같은 시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확대되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바텀아웃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네. 수요가 확대되고 최근에 이제 단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좋으니까 태양광의 모듈 가격도 올리고 있고 예. 풍력 터빈의 가격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의 밸류체인이 어쨌든 지금은 조금 좋아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게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윙윙 소리는 대단하던데 소음이. 그거는 이제 네. 아주 오래된 모델들은 소음이 좀 그래요.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조차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잡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그 풍력 발전기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바다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바닷가가 아니고 그 바다에다가 쭉 가는 그게 해상 풍력. 네, 그게 해상 풍력. 예, 예. 네. 요 관련해서 뭐 좀 종목 탑픽을 해오셨던데 해상풍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6%입니다. 그래요? 제가 추정하는 예. 뭐 각 국가의 목표들을 기준으로 예. 해서 이제 한 건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보다 더 큽니다. 25% 정도가 어허. 전기차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해상풍력 추천드리는 두 종목은 하나는 이제 삼강 M&T입니다. 예. 삼강 M&T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해상풍력에 꼭 필요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이제 글로벌 업체가 됐고요. 이 시장이 삼강 M&T가 원래 진입한 시장은 대만 쪽이었거든요. 근데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이 원래 삼강이 들어갈 때 5.5기가가 목표였어요. 예. 근데 지금 20.5기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나? 네, 늘어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둘째 치고, 예. 일본이 45기가입니다. 목표가. 예. 근데 거기에 최근에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가 원래 해상풍력 하나도 없거든요. 20기가의 목표를 제시를 했다가 며칠 만에 50기가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 끝에 그 네, 태평양 쪽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본, 캘리포니아 그다음 호주도 예. 최근에 이제 노동당 정부가 바뀌면서 해상 풍력을 한 20기가 정도까지는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상가 M&T한테 열리는 잠재 시장이 하부 구조물만 100조 이상입니다. 그런데 네. 상가 M&T의 올해 매출액이 7천억이 조금 안 되니까요. 지금 물론 이게 뭐 10년에서 20년 사이 걸쳐서 나오겠죠. 그런데 네. 지금 당장의 시장만 그렇고요.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아시아 쪽도 보면 뭐 결국은 베트남도 많이 할 거죠. 인도네시아 네. 뭐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상풍력을 앞으로 주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전에 그 나온 그 해상 풍력 그 네. 돌아가는 것 중에 하부 구조물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 딱 바다, 이제 바다 집행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딱 받쳐주는 그 부분.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게 이제 둥둥 떠다니는 부유식 해상 풍력도 이제 되는 거고 그것도 역시 구조물이 대규모로 필요하고요. 예. 이거는 공급 업체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소수의 업체들만이 하고 있고 네. 해양에서 플랜트를 아주 오래 했던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걸 거의 독과점 해왔잖아요. 지난 십수년 동안 드릴십, FPSO 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예, 예. 그게 이제 해양 구조물이거든요. 그걸 약간 모디피케이션, 수정한 게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데 우리나라만 했다 보니까 뭐 유럽의 업체들은 이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이 별로 없고 엔지니어링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삼강 M&T가 아주 오랜 특수를 누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지금 50만 평의 신규 야드를 올해부터 건설을 합니다.
현재 27만 평인데요, 야드가. 50만 평 하게 되면 그 야드에서만 한 3조 원 정도 매출액이 일어날 거고요. 관련된 수주가 내년부터 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한 아마 한 7월, 8월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네. 7월 달에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일대 주주로 올라와요. 상강 MNT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뭐 길게 갈 필요도 없겠죠. 수주가 내년부터 많이 확대가 될 거니까 아마 올 하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야 이게 한 단계 확 도약을 하고 나서 밀려봐야 15,000이고 올라가면 25,000이고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합니다만 이 좀처럼 빠지질 않네 그림이. 이게 이제 시장이 워낙 큰데다가. 네. 플레이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약간 품절주 뭐 이런 느낌이에요. 품절주. 예, 예. 왜냐면 이게 바다에 하부 구조물이 꽂혀가지고 네. 30년 이상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 풍랑을 맞으면서. 예. 그러니까 잘못 납품을 했다가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 없는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차하면 또 이게 리스크도 네. 상당한. 네. 그래서 이제 상가 MNT가 SK그룹에 이제 어쨌든 뒷배경까지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기술력과 능력으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죠. 예. 그럼 파괴력이 또 굉장히 크겠죠. 예. 네. 그래서 상가 MNT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동국 SNC. 네, 두 번째는 이제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는 하 이게 참 보수적인 회사예요. 참 보수적인 회사라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증설을 안 했습니다. 원래 동국자가 그래요. 네, 동국자가 좀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뭐 손님 예. 워낙 잘 아시지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작년 연말에 포항 항만에다가 해상풍력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해상풍력 타워. 네, 네. 지금은 약간 포항 안쪽에 있어서 해상 타워는 이렇게 커지잖아요. 예. 운송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만까지. 그래서 해상 타워를 만들기 좀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포항 항만에다가 딱 짓게 되면 그 바로 바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 가지고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 이 회사가 풍력 타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도에 한 600억밖에 안 했거든요. 네.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하게 되는데 다 미국으로 수출돼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화면에 저 물 네.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바깥 나오는 긴 기둥이 타워입니다. 그거나 CS 윈드나 막 같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CS 윈드는 글로벌 1위였어. 글로벌 1위고 동구에서 이제 국내에만 이제 생산 공장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만 수출하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타워에 대해서 다 반덤핑 과세를 때렸어요. 네. 작년에. 근데 이제 동국이 받긴 받았는데 관세율이 제일 낮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빈 메이커들이 요즘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진짜 1원이라도 싸면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3분기 말부터 해서 동구 SNC한테 타워 수주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지금 생산을 1분기부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쉬핑은 많이 안 됐지만 예. 생산을 워낙 많이 해놔서 지금 2분기, 3분기 매출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해상풍력 타워를 얘네들이 공장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 요구라고 봐야 되겠죠. 고객사들 왜냐하면 요구.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국내 그 해상풍력 타워 공장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사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진짜 뭐 그런 입지 조건을 봐가면서 설치하겠지만 혹시나 뭐 자연 현상이니까 센 거 한번 오면은 태풍 같은 거 오면 견뎌낼 수 있나요? 요즘은 그 정도는 그런 막... 기술력은 다 그렇게 바람이 일정 수준 이상 불면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불려서 그래서 뭐 웬만한 크기에 역대급 허리케인이 와도 풍력 터바인이 뭐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구나. 이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관련주들도 이제 탄력을 좀 받을까요? 수소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지금 조정을 계속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가 너무 수소에 대해서 좀 강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수소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막상 네. 열어보니 뭐 주요 이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수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소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소 경제로 이행을 하는 아주 그 밑바탕 법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수소와 관련된 성장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차와 관련된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국내 시장이 커지는 쪽이 가시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이 분야가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피하거나 외면하고 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분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저탄소 구조로 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지금 예, 시장입니다. 그런 그래서, 상황이고. 예. 그래요. 저 이사님 모처럼 나오신 김에 요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우리 현정 앵커 브리핑 중에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 제일 많이 오른 게 태양광 쪽이던데. 네. 태양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원래 420기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네. 600기가로 거의 한 뭐 40% 이상 타겟을 올려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케이스도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당연히 이제 태양광 주식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 제일 빨리 건설할 수가 있잖아요. 패널만 두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주들도 좋고요. 그 9월 말 안에 미국의 그린 부양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린 부양안?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BBB 안이 있잖아요. 빌드 백 베터. 예. 그게 통과 안 됐잖아요. 예. 그 안에 핵심이 그린 부양안이에요. 5,500억 달러가 대기라고 있어서 그게 이제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정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수혜가 태양광과 그다음에 육상 풍력 관련 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그린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